이스티 누나 내비도 이슈리 누나 저런 우리한테 누나 같은데요? 약간 바보 같은데 준비 호홀 엄마 저기 TV 이상하게 나와요 엄마 TV 이상하게 나와요 빔 액션 빔이 액션이요? 빔 프로젝터 들어오시지요 안녕 하세요 간식타임 맞아요 간식타임 오늘 간식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핑구 성대모사 핑구? 빙구? 핑구 빙구 그건 빙구 아 핑구 그럼 아우지 내가 아우지가 안 봐요 그럼 그럼 갑자기 핑구가 하면서 밖에다가 근데 물개가 밖에 나갈 때 한번 그거 소리 찍어야겠잖아 이거 입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소통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소통 이거 그 과자 맛있나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감지 그냥 진짜 감자튀김 먹는 것 같아요 그 감자튀김 바삭한 부분만 모아서 먹는 맛이랄까 서울은 어제와 그저께 왔죠? 응? 이거는 스윙스 이거는 오리퍼스 이거는 스토스 스자 돌림이네 이 집안은 네? 서울이 눈이 왔어요 아 이제 들려요 이렇게 들리네 미안합니다 스윙스? 국민학과 없었어요 오늘 그거 사오려 했는데 그게 없어갖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 국민학과 아, 어제 아까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해서 오는데 날아갈 뻔했어요 바람이 지금 진짜 진짜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 앞으로 못 왔어 나 뒤로 밀려났어 진짜 계단 올라갈 때 딱 그러지 않아요? 계단 올라갈 때 오 맞죠 올라왔는데 딱 그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앞으로 못 가겠더라고 진짜 오늘 밀려났었습니다 오늘 조금 바람이 장난이 아니 장난은 안 쳐요 바람이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태핑맨이 태풍맨이 돼 날아가거든요 진짜요? 아니 태풍에 날아가본 적은 없어 이거 완전 맛있네 갈비탕인가? 저 놀이토스를 먹지 못합니다 왜요? 어제 말했던 그럼 이것도 못 먹잖아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건 안 먹어 못 먹어요 이거 먹어본 결과 아~ 먹어본 결과지 먹어봤는데 많이 간지러웠다 예, 그지 뭐가 문제니?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 이 과자와 이 과자의 차이점 뭘까? 와 너한테도 맛있는 소시지 냄새 다른 회사 거 그런가? 아 잘 모르겠어 아는 줄 알았는데 아 칼로리 차인가? 320칼로리 이게 또 높은 거 아니야? 이건 몇 칼로리요? 435 435? 생각보다
있다 그거. 많이 졸리네요. 제가 점심으로 소시지 닭가슴살 소시지 먹었어요. 응? 그냥 이거 먹고 너한테 저 맛있는 소시지 냄새가. 아 진짜? 이게 무슨 맛이? 도르토스. 아니 갈비찬한 거. 저기 맛이 안 편하셨어요? 애플민트 맞습니다. 오늘 TMI 날라갈 뻔했다. 날라갈 뻔했다. 진짜 날라갈 뻔했다. 너무 추웠다. 이렇게 추운 날씨는 이번 년도 처음이다. 오늘 진짜 저 빡빡이들 보냈어요. 바람이 너무 세갖고 머리카락 빠지는 느낌이었어. 진짜 막 머리카락이 진짜 막 날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제 댓글에 500만 빡빡이를 보신다. 나? 에? 어 인정 인정. 맞아요. 여러분은 귀여워요. 나 그렇고. 함정 카드. 슬. 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다 귀엽습니다. 근데 칠리 맛이라 그랬는데 뭐 점점 짜장면 맛이 나는 것 같지? 네? 짜장면? 짜장면 맛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해. 뭔가 그 짜장면 특유의 그거 그게 더 맛있던데. 아닌가? 세븐인가? 세븐 감튀? 아닌데? 안 먹었다. 이거 말고 감자 튀김 과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그거? 네. 그거 맛있어요. 행이준 감자. 행이준 감자. 어 알바를 가서 보십시오. 주원이 다이어트 중인 주원이 안 먹어요 잘. 어머니 목돈이 직접 끊었나요? 아니 이거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쁘냐? 따뜻해요. 난 범주형이 헬비 목도리 언제 하고 다니냐? 왜 추운데 안 하고 다니냐? 산책 갈 때 한 번 했었어요. 산책 갈 때 한 번 목도 했었는데 어 좋더라고요. 근데 패딩을 입으니까 불편했다? 목도리를 해줬어요? 네. 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해줬거든요. 사진 보여줬잖아요 반팔 뒤에. 아 그거! 그거? 증명사진. 네. 아침밥이요? 오늘 죽 먹었어요. 죽. 뜨개실험 켜서 다 풀어서 돈 받은 이게 제 알바입니다. 응? 응? 이색 알바네요. 저 먹을 때요? 저는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씹어요. 밥을 먹을 때도 반반. 미투 미투. 형도? 저희가 다 고르시네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그 입안 가득 그 풍미? 음식에 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왼쪽만 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만 아파서. 아 나도 옛날에 왼쪽만 씹다가. 맞죠? 저도 그랬었어요. 한쪽만 식으면 한쪽 턱만 아파. 네, 그 이야기는 저는 턱이 아플 때까지 먹어봤다는 소리입니다. 아, 턱 아파. 깍두기 먹다가 턱 빠진 거. 범수 형이 깍두기 먹다가 턱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때 힘들었지. 아, 그래 진짜. 빨대 구멍은 한 개죠.
맞아, 빨대구멍은 한 개. 계속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빨대구멍은 한 개인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오, 끝났어요? 네. 깍두기 어떻게 먹을래? 그냥 씹었습니다. 거기 좀 갈비추랑 이거 약간 그만다. 뿌셔뿌셔 양념치킨 맛. 응. 갈비 맛인 것 같아. 응. 불고기, 아, 불고기 맛. 그만 나. 손에 있는 가루를 먹었는데 손 세정제 맛이 난다? 이제 범수 죽. 소독했네? 운명이 다가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거 떡볶이 팔 때. 어디 사온 거야? 아니요. 그거 먹으라고 주셨어. 아. 위소도 어딨지? 어딨죠? 겨울때. 아 그래요? 이 친구는 뚜껑이 열려져 있네요. 말랐겠다. 안 말랐네요? 응? 좀 조복하다. 맛있어 보인다. 먹을 수 있어? 자, 내가 먹여주면 좋겠다. 모르지. 그 친구가 가루가 맞냐 안 맞냐 했다. 근데 소리만 들어도 이거 먹어. 가루 소리 안 돼. 차라리 수인치 먹는다. 간장치킨 어, 먹을래요? 주원이 은근 보리토치 잘 먹는다.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았구나. 거북집 줄였을 만큼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북집 그 어떻게 좀만 가다 보면 제가 사볼게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 개가 됐어? 응. 한 번 밖에 안 먹었지? 이거 막 많이 팔려가지고 많이 하는 게 많이 먹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뭐 나온 것 같아. 홈도가 좀 갈리더라고. 너무 달아서 막 별로 하시는 분도 계셔. 그게 뭔데? 너무 달 정도야? 꼬북집 초코 줄었어 막. 아, 어, 저 그거 VL에서 먹었었어요. 그거 맛있어? 형 맛있죠? 맛있었어요. 형은 좋아할 것 같아. 글로벌 글로벌. 맨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저희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박주원입니다. 맛있다. 간장치킨 맛이야. 여기 3시, 3시에요, 3시. 지금 3시 10분. 정말 간장치킨 맛이야. 그래요? 마음에 드는데 막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맛있다. 맛있다. 편의점. 아잉. 여기 엄마가 토스도리를 스윙스를 도리토스 도토리스 도리토스야. 그래 그 여기 엄마 토스도리를 토스도리야. 도리토스야. 따라해보세요. 도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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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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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씩씩하니까. 텐션 확 올려주는 노래 추천? 텐션 확 올려주는 노래? 그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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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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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깨깨깨. 빈지노 선배님의 브레이크. 그거 들으면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거 듣잖아요. 장난 없어요. 막 그거 샤워기도 따라 부르게 되니까. 깨깨깨깨깨. 저 원래 약간 먹을 거 쥐어주시면 좀 조용해지는 편이에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리밍 카우보이. 남친 이런 노래 추천드립니다. 이거 들으면은 바로 그냥 하이텐션인데. 스크리밍 카우보이라는 노래예요. 오빠들 렌즈 꼈어요? 마이 보이 프렌즈? 양 좀 다 꼈어요. 추원 점점점. 이거 출근할 때 들어야지. 출근할 때 이거 듣는다고요? 전 고마워. 질풍가도 틀고 어떤 막대기 짚고 따라했던 사람. 안녕. 허허. 아 맞아, 오늘 수강 신청 많이 하던데. 서양 고대 철학. 잘 잡은 거예요? 좋은 건가? 그게 좋은 사람한테는 좋지만 안 맞는 사람한테는 치명적. 자장가 수준이 될 수 있는. 서양 고대 철학이면 뭐 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이런 있잖아. 플라톤. 화이팅. 별로라고요? 아, 마음속이 별로. 아. 거의 다 해치웠네. 아이고, 범수 너무 빨라. 그게 아니라 별로 없었어요. 아, 네. 별로 없었어요. 과자를 다 하나를 다 못 먹는 이유가 있었어. 왜? 조금씩 조금씩 먹으니까 과자가 되게 많게는 되진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맛인가요? 맞춰보세요. 딱 하나 떠오르는 맛이 있을 거예요. 달달하고 약간 불향 같은 느낌. 여기서 뿌잉뿌잉 하면 댓글진 것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범수형도 같이 뿌잉뿌잉 해줄 거예요. 맞죠? 모르겠다. 감자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감자라서 그런가? 간장치킨. 어? 네?
모르겠다. 간장치킨 안 느껴요. 어 그래요? 간장치킨 맛 나는데? 모자를 눌렀었어요. 범기 범기. 어 공항 세이브. 알력도 범기. 아, 공항 세이브. 알력도 공항 그냥 공항 세이브. 5천. 걱정. 물어총에 걱정 마. 아니 사실 사탕은 없고. 와. 너가 편의점 점주야? 응? 너가 편의점 전세 됐어? 아니야. 에어포트 디피프 너무 멋있어서 심장이 아파요를 너무 맛있어서 심장이 다 아파요를 봤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너무 잘생겼어요. 테이크 오 노 땡큐. 그냥 과자 먹으면 밥이 먹고 싶지. 그래요? 과자 먹으면 배불러 갖고. 그래? 응. 나 과자 먹으면 왜 자꾸 밥이 먹고 싶지? 짭짤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밥이랑 과자랑 뭐 맛이 달라? 맛있겠다. 뭔가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밥 한 숟가락에 스윙칩 하나. 스윙칩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무슨 과자가 제일 맛있어? 이거 지금 먹었던 것 중에요? 저는 요거 도리토스. 난 저거. 저거? 감기? I love it too. 너구리에 오징어 집 빠뜨려 먹으면 맛있어. 정말요? You're welcome. I love you. 다들 오징어 칩으로 생각해 알고 있었어요. 오징어 칩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징어 칩. 오징어 칩. 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칩 칩. 하긴 그 한끗 차이라 가지고. 나도 옛날에 칩인 줄 알았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에 칩 칩이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지. 뭐 집이다 칩이다 그죠? 맞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얘기하면은 거기도 잘 안 들려요. 그래 그거 그 말만도 사실 오징어 칩 이렇게로 안 해도 무슨 과자인지 알아요. 맞아 무슨 과자인지 알아. 맞아. 뭐야 그거 어디서 잡는 거야? 아 도라에몽이야. 심지어 다른 맛이네. 웃겨. 아니 마시겠어요? 허쉬 아 혹시 허쉬? 어 허쉬 와 기포 잡을 거 먹으면 목에서 먹을 먹어보고 고래밥이랑 밥이랑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뭐 했지 않나? 라면 끓이는 거 핸드폰 먹어야지. 고래밥 밥 고래밥이랑 막 아 어디 프로그램에서 해물탕 끓여먹는데 아 뭔지 봤어요. 그건 봤어요. 무한도전인가요? 아무튼 뭔가 있었어요. 무슨 개그 프로에서 고래밥이랑 밥?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꽃게 대신 꽃게랑 근데 되게 완전 그거 하나 과자 내려먹으니까 완전 시원해. 이제 쓱쓱 내려가는 약간 달면 이 썩는 것 같아가지고
이 닭은 괜찮아요. 그래? 먹을 때. 요즘 들어 약간 죄 짓는 느낌이랄까. 오늘의 바운스는 비주얼은 경기장의 관트 센스 촬영기. 아 맞네. 어, 그러네.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당장 뭐 좋아할 수가 없네. 뭐 좋아하지 나? 너무 많은 노래를 들어.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나 범수 형의 카톡 프로필에서 본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해. 저는 송민호 선배님의 이유 없는 상실감에 대해. 그럼 저는 범수 씨가 부르는 교보모 난 교보모 고 같은 나이라죠. 내 마음 쉽게 울리나봐요. 사모하고 싶고 좋기 아우 내가 사모하고 싶어. 아이쿠 아이쿠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아 생각해. 그러니까는 뭐 알겠지. 이번에 라임 잘 살았네. 잘 배웠네.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흥미롭대요. 오 저야 오모시로이 흥미롭구만. 미나상 요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 댓글이 보이면 이마에 붙이세요. 내 생일입니다. 아이쿠 아이쿠. 맛있죠 맛있죠 뭐예요? 응? 맛있죠 맛있죠 뭐예요? 잘 보셨다고 아까 하더라고요. 맛있죠 맛있죠. 가장 좋아하는 글귀. 맛있죠 맛있죠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어제? 아시죠? 맛있죠? 뭐죠? 그건가? 그 과자 그거. 아 맛있어 맛있어. 아 그건가? 뭐지? 뭐 조충이 뭐 어, 맛있지 맛있지. 또 뭐 뭐? 와 와 맛있지. 그건가? 그거 맞죠? 그것도 와 초코틴 와. 아 진짜요? 와 이 촌장 다 까줬다. 그거 어저께 한 5분 동안 됐어요. 진짜요? 그거 찾아봐야겠다. 범주가 이 촌장 다 까줬다. 많이 아프네. 왜? 아 이거 아 한다고 뭘 아니야 뭔가 살이 너덜너덜 할 수도 있어. 아 해봐. 너무 웃기네. 이 먹을 거 같아요. 아 예 드세요. 요리 어 요리 그러다니까 조개 깍두기 그냥 너의 그러니까 저희 삼행시 들었어요. 네 멋있다. 언제요? 저번에 회사에서 라이브 할 때 내 형아들 두 명이서 연습실에 있고 저기서 라이브 했을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삼행시 뭐 있는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그렇지 있지. 오래됐어. 박! 아 박주원 기억나요? 박! 박박 좀 닦아라! 주가 뭐였지? 주가라고? 아니 아니 주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 언니 아 넘직한 혼종인 것 같아. 추러스님이잖아요. 어? 뭐야? 거북손 같은데 거북손? 뭐 웃겨? 어떤 색을 좋아하니? 저희 연보라색. 형? 검은색? 모르겠어요 요즘. 옛날에는 계속 검정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다 그냥 쏘쏘? 다 그냥 색은 색이지 뭐. 무슨 색이 있겠어. 형은? 무지개. 무지개. 범죄왕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네. 다채로운. 짤려고 하다가 달려고 하다가 달까 싶다가 끝나. 나는 못 먹어. 내 것 같아. 막 화나. 막 신경을 건드려. 거슬리는 맛이야 되게. 양맛도 나고. 아 뭔가 뭔가 좀 소름 끼치는 맛이야. 나쁘진 않다. 하나 먹을래. 엄청 맛이 좋았다. 난 내가 너무 빨리 먹었어 그래. 과자를 맛있었어. 근데 난 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과자는 맛있긴 한데 취향 차이가 좀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아요. 제 워스트 두 번째 들어갈 것 같아요. 민트 초코 다음. 민트 초코는 맛있어. 멤버들 미래 자식 이름 지어주기. 아 정했어요. 벌써 정했어요? 네. 뭐 개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가야 되는 거. 나는 그러니까 이유 먼저 말하고 그 이름 말해요. 저는 태원이. 칙칙하고 남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름에서 방범대. 방범대. 그러니까 아니면 요리 면 요리의 대가가 되어라. 그래서 방이 칼국수. 난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대전입니다. 뭐가 주원이 아들, 태훈이 아들. 전 좀 저부터 해볼게요. 그 주원 형이 이제 아빠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원 형이 그 흥과 그 재미를 닮으라고 박박 뛰라라 하고 이제 웃으면 돼요. 이거 진지하게 웃으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범수 형이 이제 뭐지 노래 쪽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 음악 쪽으로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애기니까 또 동요를 많이 들어하잖아요. 동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 김수한무가 됐으면. 아 이거 진짜 김수한무 박박디라라. 야 박박디라라 괜찮다. 아니 좀 더 진지합니다. 그 웃으면 돼요? 좀 매콤한 남자가 되라고. 남자 아이가 되는 걸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범수한테는 약간 빛을 내는 후광이 비치는 그런 친구. 그리고 예체능 우리 가수가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김살라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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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진지하니까 이건 진지해. 이게 진지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조현 씨의 아들은 뭐 약간 오래오래 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던 그렇게 해서 수억 년 지구 끝까지 살라 박테리아 막 이런 거. 박테리아. 조정환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이제 가을에 좀 더 빛나고 그리고 장수 하나 있는 이거 김장. 김상. 박테리아가 좋은 거. 난 진지하게 막 이쁜 이름 막 생각하고 막 박혜랑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검수도 약간 요리 같은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또 아들 딸도
엄청 요리에 대가가 되어라고 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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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좋네. 약간 그런 것도 중의적 의미로 이제 박명수님 뒤를 잇는 그런 개그 아니면 큰 성 박허성 씨 뭐 이런 거. 오오오 그런 거 없구나. 허성 허성 큰별 큰별. 태연이 있지. 아들이야 딸이? 유행 유행 선두자가 되어라 라는 이름에서 방구동. 방구동 방구동 방구동도 주변에 방시는 맞아. 방시는 막 엄청 많지가 않아. 지정토 만지고 싶다. 응? 지정토. 지정토? 지정토 만지면 기분 좋죠. 슬라임. 슬라임. 아이 그 요즘 하얀색 차가 됐네. 알지? 하얀색 차가. 하얀색 차를. 응. 그게 지정토. 그게 지정토야? 차르는 또 차르 따로 있어. 아 차르는 약간 갈색깔. 검은색. 그걸로 만들고 있어. 하얀색깔 지정토는 대부분 천사 지정토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래? 우리는 천사지점 불 막 동메달 이런 거 있어. 동메달 진짜. 떡지우개 알아 혹시? 떡지우개 알아. 알지. 이마대가 누구? 이거 잘랐어 그거 막. 거의 막 전보지우개도 있어. 맞아. 전보 어 뭐 엄청 큰 거는 알아요. 저는 절대로 큰 거 안 샀어요. 왜요? 어차피 잃어버리거든요. 작은 거 사면. 아 근데 막 조금 비싼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나 지우개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 무조건 빌려가 주면 안 온다. 나한테 안 와. 아니면 떼져 있어. 어디 막 삽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거나 뭐 하러 갔다 지우개가 반쪽이 떼져 있어. 아니면 그 샤프로 테러 당했잖아 연필이랑. 빵구 뚫려. 빵구 뚫려 있어. 검색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여러분? 저요? 근데 저는 전보지우개를 사서 잘라줬었어요. 뭐 빌려주면 빌려주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나머지 펜들은 무조건 한 개 만들고 왔어요. 삼색 볼펜 한 개? 뭐 연필 정도 두 개? 뭐 하나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봉선아에게 좀 빌려줘. 미안 하나밖에 없었어. 좋은 전략이다. 하나밖에 없었어. 연필은 빌려줄 수 있어. 연필 두 개니까 하나 빌려줄 수 있어. 어 고마워 이러고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약간 솔직히 빌려주면 안 오거든. 맞아 잘 안 와. 맞아 옛날에 막 샤프 같은 거 빌려줬다가 다 부서서 어, 다시 줄래? 그러면 어 나중에 줬는데? 어 아까 줬는데? 너 책상 위에 놔뒀어. 간 데가 없어. 약간 그런. 그리고 제가 좀 그 옆자리 친구한테 빌리는 주기였거든요. 그 필기구를. 그래서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끝나고 막 일기 쓰고 아 일기랬다 그 숙제 쓰고 이제 짐 정리하고 집 갈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여자 친구 괴롭히려고 까지 안 해요. 끝까지 가방 다 쌀 때까지 샤프 계속 들고 있어요. 이제 막 가방 다 챙기고 나 아 야 나 샤프 그런 애들 있어. 일부러 그랬었어요. 어 맞아. 어 야 샤프 아 우리 가방 열어가지고 필터를 아. 근데 또 아 책상 안에 넣어놔 이러면 아, 아니야 이거 들고 가야 돼. 어, 잃어버린다. 너 내일 필요하다. 너 나중에 하고 가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랬었지. 그리고 비싼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하얗게 써야 돼. 아 맞아. 지우개 막 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 검은 부분 지워야 돼. 국물이지 국물이지. 맞아. 진짜 얘랑 못 친해지. 세번 형이 못 먹는 게 있다. 오묘해 맛이 다 맛없네. 어 나는 원래 다 먹지만 못 먹는 게 있어. 있었구나. 있었구나. 발견이야? 발견. 생각해 보니까 있었구나. 샤프 뒤에 지우개를 주면 깨끗하게 잘 돼. 근데 샤프 뒤에 지우개는 쓰면 안 돼요. 쓰는 순간 샤프의 이 퀄리티가 뭐라 하지 아니
휴식 가치가 떨어져.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완전 새하얀 게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한 번이 뭉텅이잖아. 그러면 막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미워. 그래서 제도 샤프 먼저. 아, 제도 샤프로. 난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제도 샤프를 빌려주면 그 이거 알지 뭔지 꽃기세 이렇게 끼워놓은 거야. 이거 막 이렇게 가지고 떼고 막 아니면 여기 막 이렇게 뚝 하고 끊어놔가지고 여기 막 긁히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빌려주면은 맨날 이러고 있었어. 친구 중에 제도 샤프 그것만 떼가지고 그거 계속 옆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애도 있어. 어 맞아, 그걸로 욕 만드는 애들. 아 맞아. 아 근데 진짜 샤프 뒤에 지우개 쓰면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안 쓴 걸. 왜냐 주인도 안 쓰거든. 아까워가지고. 하고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박박 써가지고 뒤에 샤프 이거 못 빼는 거. 아 맞아. 지우개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통 쓰지 말라 하지. 그래서 그거 이제 길게 자른 연필 이렇게 뾰족하게 자른 연필 팍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박혀가지고. 아 맞아. 그거 안 빠지면 끝장나요. 이런 추억. 사소한 추억들. 그리고 학교 앞에 그것도 수정과 판. 어? 뭔지 알아요? 이거 이상한 돌을 수정과를 받았다고요? 컵이 좀 약간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약간 덜티 막 이런 거. 아 더러워 막 이런 게 없었잖아요. 컵이 하나 공유했어. 그래? 그러니까 얘가 줄 서서 얘가 마신 컵을 그 앞에서 그냥 물로 이렇게 킥킥 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수정과를 받는 거죠? 수정과 식 막 얼음에 막 얼음에 무조건 팔았어. 진짜 더운 날에 그 아이스 끼끼 파시는 분들 옆에 무조건 있었거든요. 얼음을 보내고 시장 가야 되나? 학교 앞에 있었어. 그래서 옛날 또 좋다는 빨리 먹어 나 덥단 말이야 이러면 내가 빨리 먹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줘. 그러면 나 마시고 그 뒤에 줘. 형 노란 거 했었네. 어머 내 거? 아 그건 안 했어요. 그건 저도 안 했어. 손으로 이거 내 거? 이러면서 검정 고무신에서 봤어요 그거. 근데 그거 나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랬군요. 제. 근데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처음 연필 돌리는 친구를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이거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 수업 한 번도 안 듣고 계속 돌리고. 그거 막 연필 돌리다가 막. 어떤 날 이상한 펜 같은 거 사와가지고 어? 막 돌리고 LED 막 불빛난 야광 그건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이 친구들 있어요. 저희도 전문적인 친구들 이렇게 가지고 몇 개 막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고 진짜 그거는 한때 요요도 막 유행해가지고 저희도 요요 그 자 공기놀이 자 공기놀이로 확 일장을 먹었어. 자 공기놀이 겁나 잘했어요. 공기놀이 한 번. 제 1장까지는 아니고 3등 했나? 잘한 친구도 있었는데 저 공기 진짜 잘해요. 전 요요를 공기 진짜 잘. 요요를 열심히 했었죠. 탑플레이 베이비. 저는 옛날에 알림장. 알림장 정말 알림장 적었어요. 혹시 충효일기 아시나요? 네? 충효일기. 충효일기 그거 학교에서 나눠줬어요. 쓰라고 그래. 파란 색깔에 뭔지 알죠? 어떤 아이 이러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 거. 아 경상도 달려가요 그랬어요. 경상도만 충효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는 그런 거 알아. 옛날 화이트랑 2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국어책이랑 국어책 바꿔놓고. 일기장에 혹시 날씨 맑음 썼나요? 아니 그 맑음을 안 써놓고 저는 그 해보냐 햇빛과 또 그 빗방울과 그걸로 했었어요. 구름과 날씨 맑음. 나는 그냥 그렇게 썼어. 해 눈. 아 그래? 구름. 나는 맑음 흐림 뭐 비가 많이 온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태풍 시토스 안에 장난감. 아 옛날에 뭐 이상한 거 만날에 오토바이 같은 거. 아 그리고 핸드폰 냄새도 막 맡고 싶지 않아요. 핸드보드도 있었는데 옛날에. 오 맞아 맞아 핸드보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막 하고. 맞아. 근데 그 손에 절대 안 붙여 다녀. 안 와.
그 뭐지 옛날에 티토스 광고 되게 재밌게 봤었나? 그 친구 나온 거. 치타가 맞아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멋있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막 통날 입었나 손 통날. 그게 진짜로 애니메이션 나왔으면 어땠을까? 키토스 재밌었지 않을까? 재밌었을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 교수도 있었어요. 무슨 무슨 뭐 부셔 샤이니 선배님 나가 알아? 부셔 부셔 샤이니 광고. 파핑 부셔 미키 아니 아 맞아 파핑 부셔 미키 부셔 온몸으로 부셔 부셔 광고 옛날에 많지 옛날에 그런 그 뭐냐 또 소풍 갈 때 시리얼 알죠? 네. 아, 초록색 무조건 이거 네모난 거 사면 돼. 원통형. 원통. 그거 사. 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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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산맥이지. 맞아. 칸초랑 시리얼.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 새우가 뭔가 물고기 과자였는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거. 새우깡이?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세모난 거. 그래? 탈탈탈탈 털어 먹었어. 쩝쩝하게 했죠. 저 탈탈탈 떨어보는 저 그건 그... 아 뭐였더라? 까먹어 시리얼 후에타 과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맛있어 시리얼 과자 시리얼? 시리얼 과자 아 진짜? 과자를? 우유에 한 번 나 한 번도 뭐 본 적 없어 좀 있나? 난 본 적 없어 진짜 맛있어 야 그거 음료수에 뭐 알갱이 들어가 있는 거 붕붕? 어 붕붕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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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 공봉? 아니 공봉은 아니었어 환타 공봉! 몰라 아 뭐 쉐키쉐키 붕붕이었나? 붕붕이었나? 쉐키 붕붕? 아 쉐키 붕붕? 공봉? 왜 나 뭐 들은 거 아니까 모구모구 이런 거 생각나지? 형은 조금 그거 그 뭐냐 그 친구들은 조금 그 21세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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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세대 4세대 21.3세기 1세대가 포도 붕붕이고 원래 맞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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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포도 붕붕 어어어 그리고 이제 2세대가 환타 뭐 환타 쉐이커 환타 쉐이커 환타 쉐이커 환타 쉐이커 꼴떡꼴떡 넘기는 거 뭐 젤리 같은 거 응응응 아 그게 환타 쉐이커야? 응 이렇게 흔들어서 응응응 젤리같이 그거 맛있었는데 아 그거 맛있었는데 자주 먹었는데 그 많이 안 팔렸다며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막 비인기 상품 돼가지고 단종된 거야? 내 몰라 그런 건 아닌 건데 우리 동네에서 되게 비인기 종목이어서 내가 가면은 항상 판매가 안 돼서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었어. 어. 우리 동네 인기 진짜 많았는데. 그래. 깜찍이 알지 깜찍이. 그리고 그거 쿠쿠 알아? 쿠쿠 알아요 그 이상한. 저 파란 색깔 빛에. 어. 제가 그것도 맞게 맞는데. 쿠쿠 아닌가? 맞아 쿠쿠 맞아. 그 판다 판다인가? 판다 아니고 그 이상한 포롱 색깔 해가지고 어 쿠쿠 쿠쿠 가고 싶다 추가 맛있는 아 이구동성 맞아 이구동성이었어 제가 말한 게 소풍 때 오투 들고 가요 아 오투 오투 인정 이거 물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쏘고 맞아 그리고 좀 먹을 때 일부러 멀리서 먹어야 멋있어요 어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절대 이게 멋있어. 이게 짜면서 가야 돼. 아 맞아. 맞아.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 다 똑같구나. 다 똑같죠. 전 세계 어디를 가면 아니 전국 어디를 가면 똑같아. 여러분도 그러셨죠, 다들. 옥구멍 뚫려. 펜돌이 맞아. 펜돌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펜돌이가 어린이들의 파워 있다는 게.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몰라 나 뽀로로 주스 많이 먹었어가지고 간지템이었지 라떼다 라떼라뇨 얼마 안 됐지 않아? 라떼 먹고 싶다 바닐라 라떼 배고파 참 재밌었네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추억 추억 펜돌이는 파란색이죠? 달팽이 모형 작격 허! 기억이 안 나 아! 뚜껑 위에 어 그 키링처럼 돼 있는 거 어 그거 칠날려 있고 응응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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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이건 이건 그 뭐지? 봐야 돼. 이건 몰라. 이거 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걸. 달팽이. 달팽이 음료수 나온다. 어, 달팽이 진짜 달팽이가 나온데? 그게 깜찍이에요? 아, 그게 깜찍이었네요. 응. 깜찍이. 응. 아, 맞아. 깜찍이, 깜찍이. 모으고 싶다. 깜찍이 게임도 있는 거 알아요? 응? 깜찍이 게임도 있다. 돌돌돌돌 그 소닉처럼 돌아가가지고 뛰어가지고 그거? 컴퓨터 시간 됐었어. 미니 있었든 그거 안 했어요. 저 공략법 다 알고 있어요. 공튀기기 공튀기기 알아? 공튀기 미니 있었든 뭐야? 어? 미니 있었든 막 X 이렇게 적혀있잖아. 했었는데 저도 좀비 모드도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나는 그거 그 천장부시기 게임. 천장부시기 게임. 아 그 그거 이거. 그거. 젤리 톡톡으로 다시 판대요. 껌 와 와우 껌이나 그런 거에 타투데이 그 있잖아요. 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등 붙이고 얼굴에 붙이고. 바운스볼. 아 바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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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포 그 뭐냐 폴더폰에서 놈이라는 게임 하나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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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뛰고 열로 뛰고 기로 뛰고 열로 뛰고. 맞아 뭔지 알아. 고수들 보면 진짜 현란하게 돌려. 그러니까 안 돌리는 사람도 있더라. 진짜? 그래? 돌리는데도 쉬운데. 범수 머리 아파 범수 졸려? 스웩! 손등에 하는 국룰이 추가 자랑하고 맞아요. 그리고 빵 같은 거예요. 포켓몬 빵. 손등에 하면 엄마 손등에 왜 이렇게 검은 맛있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맛있어? 너무 나쁜 거 보네. 옛날에 뭐 집에 개미도 들고. 아 개미 개미 키우기 세트 안에 젤 들어가요. 알아서 집 만든 거. 그거 뭐지? 그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사슴벌레 키우는. 맞아. 사슴벌레 이렇게 젤이랑 통나무 해가지고 판매했어. 아 달팽이 키우고 있었네. 큰 달팽이 이만한 거. 하고 옛날에 막 병아리 막 300원 500원 진짜 500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왜 비싸요? 난 병원 우리 집 우리 집에 병아리 없었어. 친구 중에 막 다 키우 닭으로 키우는데도 한 동생 있었고. 사슴벌레 젤리 맛있어 보여. 이따가 집 나간 애들도 있었고. 사슴벌레 젤리 먹어봤어요? 그거 근데 우리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저 안 먹어봤어. 경도 맞아. 경도 많이 했지. 경도. 지옥 탈출. 옥상, 옥상 탈출. 옥상이 눈 뜨고 지옥은 눈 감고. 맞아. 귀신손. 귀신손 세 발 주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지옥이 지옥이 제일 무서운 게 눈 감고 가야 되잖아. 근데 또 고수들은 더듬더듬해서 그냥 성큼성큼 가. 거기를 다 외워서. 맞아. 하루 종일 거기 사는 거. 맞아. 그래서 막 중간 중간에. 시인들까 봐 이상한 막 수건이나 연꽃의 기술 가져가옷옷 옷 같은 거예요. 옷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 탐수 게임을 해볼까요? 네? 네 볼게요. 탐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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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도리토스를 알아요? 도리토스? 여러분 저희 게임 잘하죠? 게임 잘하죠? 안 틀려요. 안 틀려요. 도리토스 고 도리토스 게 도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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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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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한 외워져 그냥 만보 게임 아니야? 이거 만보 게임이야. 우리 게임 잘하네. 비락시키고 어 다른 거 나랑드 아 나랑드 사이다 누가 나랑드 사이다 한번 해볼까? 아 그럼 예술 부자 나랑드가 나사 너랑 나랑이면 되네. 계속 아 뭐지? 뭐지? 뭐지?
초코츄러스. 초코츄러스. 여기. 아. 초코 츄러스. 초코. 아, 틀렸다. 아, 한 번 더. 여기. 초코 츄러스. 초코 츄러스. 초코 츄러스. 발음이 안 된다. 못하네. 마이 아이 버닝. 뭐라고? 내 아, 눈은 불타고 있어. 마이 아이 반응이요? My eyes are burning. 아, 너는 너무 귀엽다. 범수 결혼했니? 범수 결혼 내 했어요. 태민이랑 얼마 전에 식을 올려가지고. 이거 읽으면 코를 만져. 헤이. 헤이. 난 만지지 않을 거야. 오렌지 게임이 뭐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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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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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면 옆에 사람 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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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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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하다가 오렌지 하고 나한테 막 나 지금 막 이러고 오렌지 만약에 오렌지. 진짜 크게 되면 어떡해. 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오렌지 맞아. 이런 게 해야 돼. 나하고 범성이 유리해. 너 많지. 나하고 범성이 유리해. 너 많지. 최고로 애정하는 아이돌 아니 뭐 사람 차 차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연애는 차애랑. 차애가 뭐야? 차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무슨 차지? 자자자. 애가 뭐 애정 안에 뭐 이런 거 있고. 차 아차. 이거 몰라? 차 차차 차차차 으차 아차. 차에 최 다음께 차차차 게임. 아 거기서 으차 이렇게요? 네. 나 너무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차 차차 차차차 으차 아차. 외국 길들이기로 했어. 맞아요. 그거 맞. 학독 가요. 어? 그.. 막 그.. 뭐냐 뭐지?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제일 약간 강아지? 어 우리 지금 불이 담겼는데 이거 제일 잔인했던 거 그 뭐냐 길을 걷는 거야 친구들. 아 난 그거 못 보겠더라. 마음이 너무 아파. 3D로 나왔는데 가슴 옆에서 막으니까 날아가더라고. 어우 어, 무섭더라. 무지끈 소리 나지 않아? 아, 범수 모든 식사를 제발 드세요. 제가 제일 잘 먹습니다. 누구 잘 먹어? 아 숟가락 살인마. 난 누가 알아요? 야, 숟가락 살인만 재밌던데. 나 어이가 없어. 뭘 해? 뭘 하기 웃겨? 응. 형 하기 웃겨. 형 그다. 근데 꺼낼 때도 두 손으로 해. 맞아 두 손으로. 소리가 찰져. 진짜 뻘하게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이건 뻘하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프겠다. 난 숟가락 살인만 말고 그거 와 그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아파트에서 어떤 아 그 뭐야 그 빨간 마스크 아 말고 그 막 비 오는데 어 빨간 마스크 막 이렇게 어떤 귀신 여자가 문자지. 알아. 나 이 이런 장이 아니야. 이런 장이 아니야. 이거 이런 장인데. 우산. 오, 우산. 하. 맞아 이거. 자동차도 막 뒤 쫓아오고. 여자 쩔뚝쩔뚝거리면서. 맞아요. 아. 문자 알죠. 다 문자 알죠. 3부작인가 있어. 어.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그거랑 이제 그 자동차 뒤에 강아지 이제 매달려. 맞아. 어린이가 그거 풀어주려다가. 맞아. 같이 끌려가는. 어. 그리고 그거 그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그게 그 딸의 엄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아. 어, 생각해서 좀 섬뜩하다. 응. 그리고 무서운 동영상이라고 그 약간 영화를 잘라놓은 것 같은 건데 여자가 딱 목이 늘어나 거죠. 찾아. 오 3대 영상이었지. 무서운 동영상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맞아 맞아. 오. 나는 근데 빨간 마스크 제일 무서웠어. 지금은 마스크 그냥 그 무서운 영화 다 잘 보는데 맨날 밤에도 챙겨보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4년 동안 제 꿈에 나왔어요. 오. 밤잠을 설쳤죠. 공룡 애인 아 팥죽 그것도 전설 있잖아요. 팥죽점 저 100번 들으면 죽는다 이런 계단도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너 좋아한대 팥죽 이거 저희 중학교 때 바로 했어요. 중학교 때 그 막 이상한 재롱 잔치 하는 거 뭐냐 이게 중학교 하게 왜? 장기자랑 장기자랑 뭐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나와서 했었어요. 태훈아 내가 성인 되면 나랑 결혼하자 기다려줄 거지? 중요한 거는 이 모순이 있어요. 태훈아 내가 성인 되면 나랑 결혼하자 기다려줄 거지. 아직 성인이 아니시란 건데 태훈이가 성인이거든. 아 그러면 태훈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맞는데 태훈아 내가 성인되면 나랑 결혼하자 기다려줄 거지.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거든. 이게 다음 생이. 태훈이는 두치와 뽀뽀 하는지. 저희도 사실 근데 두치와 뽀뽀를 잘 몰라요. 그냥 그 주제가 많아요. 주제가 노래가 유명한 거지. 두치와 뽀뽀? 두치와 뽀뽀?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뚝빵. 나 노래는 알지. 구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 아 두치와 뽀뽀 나 나만 피파 생각나는 거. 저도 아, 아, 내가 웃자마자 아. 나는 피파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뜻 막 하시는 거. 맞지. 피파 넘버. 근데 그거 만화로는 본 적이 없어요. 미도. 오 진짜요? 그런 친구들 하면 힘을 숨김. 맞아. 봉스 좀 맘 좀 만들어줄래? 맘 마이 마더?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좀 더 커져야 돼. 너희도 전기자랑 때 뭐 했었지? 전 뭐 안 했어요? 저 아이콘에 리듬 타요. 나 전기자랑 때 진짜 많이 했어. 리듬 타 빡빡 리듬. 근데 저 자기다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무서운 게 있었어.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갔었어. 진짜 완전 속쓰릴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 먹고 싶다. 저녁밥 불닭볶음면 먹어요. 그래? 그래도 돼? 뭐 배 불닭볶음면 먹고 싶다. 불닭볶음면 말했는데 왜 침 나오지? 야 나도 침 보여. 아 맛있겠다. 아 어제 완전 극종료 그거 제가 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다 시켰어요. 저번에 한번 다른 분 브이앱에서 그렇게 해서 팬분들이 그거를 뭐라 그러지? 좀 질투한다? 왜 방송 그렇게 꺼? 그래가지고 막 그 뭐지? 투격하는 게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너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는데 원숙 깜짝 안 놀랐어. 왜 이렇게 손 차았냐? 저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여기에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실례지만 최근 한 달간 음주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오 생각이랑 제 네. 생각이 달라지네요.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태훈이 간이 좀 나쪽 와서요. 한 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뭐야? 얘는 알아.
제가 진짜 그것만 제발 그거 안 될까요? 끝나고 너네 기생충 얘기할 때 혼자 참여 못했다가 기생충 나중에 한시 엄청 오래 보고 봤었는데 보고 나서 알았어. 그 이제 저기 나 항상 보면서 저게 뭐지 이랬거든요. 화면 속에 그 그래가지고 가장 기생충 보면 가장 무서운 걸 아는 짤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뭐지 일라노 피식하고 아 맞아 맞아 그래 근데 맞아. 태훈이 그 태훈이 삼촌이 그랬잖아.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 같이 있는 사람 사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하다고. 맞아. 맞아. 무슨 죄냐고. 무슨 죄냐고. 영화에서 뭘 좀 다르게 하셨어. 우리 아빠는. 근데 너무 웃겼어. 입에서 털이 나왔어. 뭐? 입에서 털 자라니? 좋아, 좋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것저것 얘기 논다 계획이 있구나. 야 논다 계획이구나. 야 역시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 어느 날 입에서 털이 자랐다고요? 이곳에 털이 자라. I love you. 왜 좋아? 너네 치석이 되리. 두근두근두근 되는 잇몸. 완전 치과 홍보 그거. 약간 그런데요. 브로콜리 다들 좋아하세요? 브로콜리 좋아하죠. 브로콜리 맛있죠. 수학이니까 브로콜리 맞아 브로콜리를 먹었거든요. 아 맛있더라고. 브로콜리는 초장에 싹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 안에 싹 물 나오면서 아레이! 아니 브로콜리 초장이 진짜 너무 맛있어. 인정. 근데 브로콜리랑 약간 이합이 있어요. 브로콜리랑 아우 문어랑 초장이 나오면 끝나. 브로콜리랑 문어. 난 브로콜리랑 고기랑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고기? 따르지 마세요.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다 먹고 그 철판 볶음해서 먹고 싶다. 갑자기 뜬금없는데 왜 자꾸 먹을 것 같게 생각해. 난 쭈꾸미 덮밥이라는 그거 있잖아. 그 막 어디 가면 그 고르곤졸라 피자에다가 쭈꾸미 덮밥 주고. 아 진짜? 고르곤졸라에 쭈꾸미 덮밥 주고? 난 김에 그런 집이 있었어. 아 진짜? 몰라 그게 유행이었나? 고르곤졸라 피자를 주고 덮밥을 주는 게 그 고르곤졸라 피자 꿀 찍어 먹으면 되는 거 맛있지. 먹고 싶어. 디저트 피자. 태용 Fire. I'm fire. Fire. 이거 김용룡 선배님인가 선생님? 선생님. 그분 그렇게 나이 거 아시지 않아? 선배님? 개그맨님. 개그맨. 네. 우리가 개그맨 될 수 있지. 개그맨 김용룡. 개그맨 김용룡님. 근데 우리가 개그맨 될 수도 있어. 나 개그맨
지금도 우리 개그맨 아니야? 맞아. 우리 개그맨. 코미디언이야. 우리 코미디언이야. 아, 진짜. 미라이 볼 때는 우리 코미디언이잖아. 사람들을. 또 마음 내금 내금 선장 남청평 사야지. 아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해버려. 나는 그냥 내 거로 바꾸는 게 좋아 나는. 내가 말이야. 너 소장이라 밥도 먹고 아이 다 뺐어 엄마 어? 오 이거를 하나 맞고 아야 불로 들어 야 빨리 불로 들어 아 영화 하나만 너무 파는 것 같아요 승리호 오셨나요? 네 저 봤어요 요즘 진짜 재밌어요 요즘 시간이 안 왔어 우리 시간 아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형이 오빠보다 한 살 차이 나는데 반말은 어, 아 제가 존댓말 할 수도 있죠 아 하고 있구나 반말 하셔도 돼요 승리호 재밌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SF 영화가 나올 줄 몰랐단 말이죠 참 제가 SF 영화 좋아해요 이런 우주선 나오고 기계음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CGC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지금 넷플릭스 있어요? 네 봐야겠다 네 저는 그래도 옛날 기분 신세계 또 봤습니다 신세계 또 봤어요? 아 너무 재밌어 신세계 한 지진 아이언맨급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봤어 승리호가 그 CG팀 중국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유랑지구라고 봤거든요 우주 CF 그 SF 영화들 그거랑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 우주선 모양 신기하다. 다들 설국열차 드라마는 보세요? 네? 드라마는 보시나요? 드라마 좋아합니다. 아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소동열차 드라마. 호우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야. 호우 진짜.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아바타. 인생 드라마는 설국열차. 아바타 2는 언제? 아. 자고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또 자고 있으면 나올 거예요. 언제 토르크 막토 또 볼 수 있나요? 이번에 물 나오니까 물에 토르크 나오겠죠? 뭐 이렇게 그렇겠죠? 아까도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아 네. 옙 좋아해요. 옙 형님. 왜 이렇게 막 잘 먹냐? 오예스 나이스 나이스. 시각이 오웨이 포션 나이스 안 땡겨 치만 요즘 막 시각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움직여서 그런가? Can you say 봉주 회사 일하고 집 가서 러닝하고 운동하고 자니까 하루 종일 움직여 I want song but we not them yet sorry 도르마무 I came to buy it 돌마오 I kill you 배고픈데 먹기 귀찮아 지금 그럴 땐 거르죠 아 그래요? 그런가요? 난 배고프면 뭔가 챙겨 먹어야 되겠네 배고프면 자요? 아 난 배고플 땐 무조건 먹어 자면 잠 못 자 아, 머릿속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오. 내 머릿속에 약간 재미 어플로 바뀌어 행복한 고민 범수야 너 머플러 잘생겼다 범수가 잘생긴 거야? 머플러가 잘생긴 거야? 머플러가 잘생긴 거야 맞아요 아버지 핸섬 아버지가 주신 거 같아 식욕 vs 수면욕 아니 저는 수면요 나도 수면요 진짜 11시만 되네 귀신같이 줘요 나도 요즘 비슷해 어저께 집 가서 그 뭐 택배 왔나 보고 그냥 그 집 좀 청소하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녹아내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채로 좀 막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바로 샀어
원래 주원이 형이 안 자요. 막 새벽 6시, 아침 7시도 안 잔단 말이에요. 요즘 말 듣고 있어요. 대신 오늘 아침 빨리 일어났다. 이게 좀 좋더라고. 아, 일찍 일어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어, 8시인가 9시 일어났어. 갑자기 눈이 빡 떠지라고 알람을 10시인가 맞춰놨는데. 근데 또 많이 일어나 있으면 힘들다. 지금이 그렇다. 아, 나 지금 렘수면 상태다. 나 지금 잠꼬대야.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저분 주무시고 계신데요? 네? 저 안 자고 댓글을 다 열심히 읽었지. 저분 그거 같아요. 그 진진이 진진이 눈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거 같아요. 너무해. 그게 뭔지 몰라. 어? 진진이라니. 아 그래. 스폰지밥이랑 뚱이가 밖에서 시끄럽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돼가지고 진진이가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클라이는 여기다 꽂고 막 자고 막 그랬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눈이 빨개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범순간 그런 거 같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해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끝나면 단체로 V앱 방송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네 저희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명 단체. 지금도 단체는이에요. 코로나 끝나면 밖에서 단체로 V앱 방송 하죠. 아쉽지만 얼른 이제 코로나 끝나야 돼요. 코로나가 진짜 안 좋은 거야. 새해 때 뭐 하나요? 새해가 지나가지고 새해? 근데 진짜 저는 새해 막 딱히 뭐 한 게 없는 거 같아. 오빠 세나 올해 고3 올라가요. 세나 고3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고3! 세나 화이팅! 30. 힘들고 고달프고 우울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태냐면 20살 20살이 뭐죠? 세나님 화이팅이에요. 새로운 힘듦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아니에요. 20살은 재밌을 거예요. 너무 귀엽게 다 할 거 아니에요? 세나는 고3이니까 세나 고3 올라가는 거지. 이것도 세나님이네요. 오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중. 감기 다들 네 조심합시다. 세나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금방 지나가요. 지나감. 나막이 지나감. 파인애플 넣거나 넣지 않은 피자 둘 다 맛있어요. 난 다 좋아. 난 파인애플 넣은 피자. 와 엄청. V 어 알로이. VM 멈췄어. We go on friend. 에이. 아 에이. 뭐 NCT 선배님 뭐 하신다는데? 스페셜 토크 라이브. 오늘 8시. 와. 오. 고수네. 감자전 먹고 싶어. 나는 사실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플러스에 토가 약간 묻어져 있어. 그런 느낌. 김치전 먹고 싶다. 약간 코팅돼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루도 묻고 있어. 체이서 NCT with a dream chaser a back of vein work. 오늘 무슨 요일이야? work 나 요즘 그것도 많이 들어. 시작부터 다 예상밖에 몰랐어.
작은 스텝들로 시가 작은 시키 아닐걸. 그리고 붐부르붐부르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 그거 아니고 약간 그럼 오로로도 빨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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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진짜 신기해. 어 요리가 사실 코코몽 노래 줄 알았어. 코코몽 노래 뭐지? 코코몽 아 코코몽 코코 아 이거 아닌데? 어 아 나 이건 토토론데? 코코몽 코코몽 이건 토토론데? 코코몽 나 뭐 있어? 뭔가 당근 얘기하고 막 뭐 소세지 얘기하고 막 그거 있었어. 코코몽 소세지 아니야? 응. 당근이 말. 나 원래 걔 뭐 다른 건 줄 알았어. 소세지 아니야. 소세지야? 어, 소세지였어. 뭐 맛있냐? 맛있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 아, 그 토끼가 당근이구나. 당근이야? 응. 야, 그리고 닭이 파. 파. 이거 딱 그 재료 그거 아니냐? 야, 하마야. 소세지. 아, 야. 어, 뭐? 무? 아. 이거 완전 소야. 아, 아 동심파게. 이거 완전 소야에다가 동심. 와. 맛있겠다. 바로 보자. 아, 오빠들 카트라이드 게임 하나요? 저는 비기너. 디보. 와, 나 진짜 디보 너무 소름 돋았잖아. 디보가 진짜 무서운. 아, 디보. 디보. 배를 간다고. 아, 깜짝 놀랐어. 장기 주는 거잖아.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랐어요. 저게 뭐지? 디보? 아, 어. 래퍼 디보. 디보. 나 그거 안 봤어. 공룡. 선물 공룡 디보예요? 어, 이름이? 선물 주지. 디딩 보딩 디보 디보딩. 안녕 안녕 내 이름 디보. 뭐냐? 선물을 받고 싶을 때. 그. 그거 어떻게 다 봐? 역시 동생님은. 아니 이건 제가 좋아했어요. 아 그래? 근데 난 디보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뭔지 모르. 디보 막 구름 기차 타고 다니면서. 구름 기차. 어. 난 토마스 풍칠한 토마스 봤는데. 막 이걸 밤에 본다고 생각해. 토마스 이렇게 있는 게. 그래. 난 그거 봤. 내게 허락된 건. 뭐야 그. 이렇게만 거친 미래라도. 어, 계속 불러봐. 어? 계속 불러봐. 뭐 나는 나의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어. 바바바바바바 따라라라 바바바바바 몰라요? 뭐지? 이걸 모르는구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옛날에 많아 그 버즈니 부르셨던 건데 이거 닝닝? 닝닝? 그림자 플리스 나루토? 나루토. 아... 나 이거 그러니까 더빙판 오프닝을 버즈니 부르셨어. 그래서 그걸 난 한국어로 봤지. 뭐라고? 옛날에 캐릭터 체인지 엄청 봐가지고 하트를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무슨 뭐라 뭐 파워 뭐 파워 막 뭐라 락온 맞아 락온. 나 이건 알아. 아 락온 뭐 락온 이건 드장 그 아니야? 아 주에 제장이 이거 드장 뭔가 락락락온 뭐 있었어? 아 뭐 저는 거기서 본 거는 막 그거예요. 꽃빛 파티시. 꽃빛 파티시에. 저는 뭐지? 따끔따끔 메이커리. 빠빠 따. 마마마마 달콤해. 아닌데 이거. 이거 꽃빛 파티시죠. 따끔따끔 메이커리 노래 뭐지? 응? 빠빠 빠빠하게. 어 기억나네. 태빵 4호! 태빵 5호! 사쿠라! 태현이는 아이솔레이션 연습 많이 했나 싶어. 아... 가동보이 멀티
기계해지고 있는 거죠. 달빛천사. 아 달빛천사 달빛천사 노래가 뭐지? 몰라요. 달빛천사 그 가사 한번 올려줄 수 있나요? 까먹었어. 오빠들 세나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약간 이런 톤으로. 오빠들 세나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전 클라이믹스. 저희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클라이믹스. 하나 둘 셋. 클라이믹스 in your life. 아 좋아. 클라이믹스 life. 안녕하세요 클라이믹스입니다. 우리 아닐 거야. 파이팅. 어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겨뤄줄 거야. 이게 뭐지? 달빛천사. 사실 나도 안 봤어요. 폼폼포린. 아 그쵸 혜원님. 혜원이었죠. 베이비시트 일을 하고 계시. 애기들을 좋아하시죠. 아가들. 저 동생 이름도 지어줘. 그럼 저도 베이비시터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이름 김범수 나이 있습니다. 2000년생 주위 밥을 많이 줘야 하고. 베이비시터로 가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아 밥 챙겨달라고. 밥 꼭 챙겨주셔야. 야 그거 좀 힘든데. 밥 뭐든 잘 먹음. 오빠들이 세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나도 멀리서 오빠 뭔가 좀 귀여워. 3인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희 셋이서 그 뭐지? 베이비 그거 신청해 볼게요. 좋아. 팬분이 와가지고 저희 밥과 모든 걸 해주셔. 힘드시겠다. 밥만 저 1인분 여기 3인분 저기 5인분 해가지고 9인분. 그리고 뭐지? 밥 먹고 오빠 승인 갖고 오래 걸리는 거 아, 고이 때는 적당히 놀면서 수능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놀으시면 됩니다. 아침밥만 오빠들 인스타그램 하나 챙겨준다고요? 오빠들 인스타그램 해요. 오빠들 인스타그램 한답니다. 그러면은 아침밥 챙겨주고 꼭 잠 재워주시고. 아, 그래서 저 낮잠 잘 하거든요. 토닥토닥 해야 돼. 토닥토닥 꼭 해줘요. 토닥토닥. 아 저는 그거 꼭 동화책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잠들 수 있거든요. 그 리얼하게 안 읽어주시면 범죄 띵띵거려요. 태연이는 옆에서 클래식 틀어주시고. 나신 나 클래식에 맞춰서 프리스타일 추지 않을까? 아 캐논에다 저희도 뭐 얼마 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 스물 근데 진짜 차이 안 나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렇긴 해. 10살, 8살. 우리랑 뛰던가? 너랑 뛰던가? 별로 차이 안 나네. 나 12살인데. 아, 답시다. 넷, 수고하세요. 학교 돌봄. 안녕하세요. 신규하십니까? 4시 23분입니다. 진짜요? 1시간 반이 그냥 삭제됐어요. 여러분들 뭐 하고 들과 함께 하면 약간 진짜 근데 뭐 안 했는데 우리는 시간 진짜 빨리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냥 빨리 가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 먼저 시간 돼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일어날게요.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맞아요. 오늘 좀 약간 더더욱 됐다. 난 멍 때리다가 얘기했다가 멍 때리다가 얘기했다가 오늘 10% 진짜 하품 오늘 한 시간 채웠어. 어떡해. 하나도 오만한 게 있단 말이야. 고3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분? 아 뭐, 마팔 해달라고 하시네. 네? 마 세나님 마팔 해주시고 범수 가는 게 범수 안 가요. 아 저 TV 나온 거 봤어요?
진짜요? 제 TV 더 잘 나올 거예요. 맞아요.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아마도 정말로 아마도. 자, 이제 또 캡틴 재밌었지. 세나님 마팔. 세나님 마팔. 저의 해주세요. 세나님 마팔.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스텝, 다음 스케줄, 다음 일절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The End 화려하게 종료를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추억 파리 그리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통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교 인사. 안녕. 그 인스타그램 그 파이팅. 네, 다음 본수 씨 한번 해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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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그 미어캣인가요? 한마디 해달라니까. 무슨 한마디? 아 뭐든 한마디 해요 빨리. 데뷔하자, 자자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슬슬 좋아하네요. 근데 슬슬 마무리 슬슬 가본다. 슬슬 슬슬쩍 스르스르 스르스르. 저 이번에 가사쓰면 좋잖아요. 또 슬슬 나와요? 슬슬 슬슬로 라인 맞추다가 너 이렇게 슬슬 많이 쓰지? 그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다윈 가봐요. 호드 빠이.